이쁘네. 귀엽다 트리. 아, 귀엽네. 담도 사야지. 자, 무엇인가요? 아, 오늘은 제가 워낙 베이킹을 하다 보니까 쿠키 커터 틀을 하나 샀어요. 쿠키 커터. 치치 공작소에서 샀어요. 여기는 자체 제작을 한대요. 그래서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아, 뭐 사지 뭐 사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짜잔, 이렇게 네 개 샀어요. 얘는 볼빵, 볼빵빵, 볼빵빵. 쿼카? 쿼카? 쿼카래요. 얘는 또 뭐지? 얘는 하여튼 고양이에요. 식빵 고양인가? 뭐 이거 하여튼. 그것도 얘도 고양이. 다 고양이가 샀네? 아니야, 고양이 두 개. 쿼카 하나. 얘는 곰돌이. 곰돌이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찍어? 틀을 푹 찍고서 위에서 쭉 누르는 거야. 여기 동그랗게 돼 있네. 다른 거 집에 있는 거는 길쭉하게 돼 있거든. 네모내가지고 길쭉하게. 근데 이거는 손에 딱 잡고 꾹 누르기 편하겠네. 중심이 다 고루고루 퍼지겠네. 얘는 납작고양인가? 하여튼 그래요. 얘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핑크핑크핑크하고, 얘는 고양이. 얘는 식빵 틀고 있는 고양이에요. 이 자재가 식빵이에요, 식빵. 요거랑 이렇게 네 개를 샀어요. 더 많이 사고 싶었지만, 테스트로 한번 사서 찍어보고, 찍어봐서 모양이 예쁘게 잘 틀어지지 않고 나오면 또 사봐야죠. 여기에 보면 3D 프린터로 제작이 이루어진대요. PLA 소재로 만들어졌대. 60도. 아,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하지 말라고? 뜨거운 물에 하지 말고 그냥 미지근한 물에 작은 소를 이용해서 세척하래. 그냥 뭐 원래 닦던데 닦으면 되겠네. 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게 있으면 그걸로도 제작이 가능하대.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주문 제작이 가능하대. 괜찮네. 찍을 때 다시 또 봐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찍어볼까요? 그래, 한번 찍어보자. 너 뭐 먼저 찍을 거야? 빨리 먼저 찍어와. 나 얼굴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손만 나오니까. 그래, 너 찍어봐. 아니, 이거 먼저 붙여야 돼. 밀가루에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것도 찍어.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얘 갈라졌어. 얘 갈라졌어. 피해서. 여기 위에다. 요거는 안 찍어? 꼭 먼저 찍고. 했어? 얘 잘, 빨리 잘 봐.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엄마. 했지? 베이킹 진심이야, 우리 엄마. 자, 탈탈 털어. 장난하면 안 돼. 잘해서. 힘을 너무 세게 콕 누르면 안 돼. 됐어? 한번 봐봐, 떼봐. 안 됐어. 다시.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힘이 약하면 안 되는 거지. 된 거야? 됐네. 아니, 좀만 더 해. 기다려봐. 그래. 이렇게 해봐. 좀 더 선명해야 돼. 아니야, 아직 안 돼. 여기가 슬슬 선명해. 그러면은 여기를 좀 꾹꾹 누르고 전체적으로 꾹꾹꾹 눌러야 돼. 그러면? 됐어. 빼보자. 됐어. 짠. 됐어요. 쿠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네? 살살 떼야겠다. 그래. 이게 좀 그래. 이게 그래서. 어머, 꼬리 부러졌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다시 붙여줄게. 이게 뽑기 느낌이다, 뽑기. 꼬리 붙이고 다시 살짝. 처음이니까요, 우리. 아, 몰라. 괜찮아, 얼굴은 살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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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머. 됐어. 그건 따로 구워 그냥. 근데 나는 원래 그렇게 안 해. 아, 그래? 아, 그렇게 해서 해? 안 가질 수 있으니까. 신기하네. 이렇게 한 다음에 빼서
얘한테 맞춰야 돼. 좀 맞추고. 안 맞는데? 아유 그래 몰라 그냥 해. 우. 그럼 돼? 됐어. 있지. 이 꼬리가 좀 이건 꼬리가 좀 그렇다. 칼을 이용해서. 아 보여줘요. 돌려서. 오 진짜 귀엽다. 딴 것들 봐. 그거 했으니까. 오. 한번. 여기도 살살 떼야 돼요. 막 팍 떼면 안 돼. 그럼 얘가. 어. 달라붙어. 오. 오 잘했어 딸. 잘했어. 어머 어떡해 짜증나. 아이씨야 어 욕해. 자 어느덧 이렇게 많이 찍었네요. 어 많이 했어. 이게 방법이 있어. 뭔데? 이게 제일 어려웠어. 얘가 이게 꼬리가 꼬리 있는 고양이가 꼬리가 하다 보면 얘가 잘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찍고 한번 꾹 눌러 가운데를. 가운데가 얼굴이더라고. 꾹꾹 조금 다림질을 해주고 전체적인 뚝 빼. 그다음에. 그럼 얘가 찍혀. 여기서부터 문제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살살 해야 돼. 그냥 살살. 젓가락을 이용했어. 그냥 살살 하는 거라잖아. 어, 살살 여기 꼬리 먼저 떼야 돼. 그러면 전체적인 게 다 떼지더라고. 자. 짠! 꼬리가 찢어지지 않고 잘 됐어. 대단하구만. 꼬리가 제일 어려워. 어디? 어, 알았어. 기다려. 아, 예쁘게 나와야 할 텐데, 모양이. 그러니까, 예쁘게. 아이고, 어구. 자, 졸려봅시다. 졸려봅시다. 온도를 낮춰서 얼마 돌려? 15분? 15분? 온도를 낮췄으니까 새끼 많이 타지 말라고. 아, 이쁘네. 귀엽다 트리. 아, 다음 또 사야지? 다음에는 밀크 사야겠어. 밀크. 밀크가 뭐야? 나 밀크 모양 네모난 것도 있더라고. 그래. 종류가 다양하더라고. 그래. 잘 익어라. 했어. 왔어. 왔어. 어. 예. 들어봐. 그래. 아, 이쁘다, 진짜. 이 고양이. 식빵 고양이. 식빵 고양이. 쿼카. 또, 납작 고양이. 짠, 어디 갔어, 곰돌이. 얘는 잘 안 나왔어, 모양이. 왜? 얘는 코코넛이라, 코코넛은 잘 안 나오나 봐, 고양이. 얘는 곰돌이 같지도 않네. 멋있어. 이걸로 해야지. 곰돌이 이렇게 되게 귀엽네. 그래 한번 먹어봐 어떤지. 이건 플레인 딸기. 어, 얘 한번 먹을까? 코코넛? 코코넛? 다른 맛은 먹어봤었으니까 이거. 어. 맛있네. 알았어, 다음에 또 사면 또 만들자. 그래. 안녕.